그러면요, 우리 창업자들이 뭐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돈 문제일 거예요. 네. 이 출원 비용, 또 등록 비용, 이렇게 다 도심 돈이 들어가고, 어렵풍하게 뭐, 야, 등록 받을 필요 없어.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특허와 실용신앙과 디자인과 상표가 뭐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 조금 더 저렴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뭐 평균가 정도 한번 특허 실용신앙 이런 걸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특허와 실용신앙은 출원할 때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아, 네. 그래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경비는 가장 큰 포션은 대리인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발명을 이해를 하고 특허 출원서라는 그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도면과 문장인데요. 도면과 글인데 보통 뭐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성하는 그 대리인 수수료. 뭐 200만 원이라면 대리인 수수료 한 150 정도. 그다음에 세금 15만 원. 그다음에 특허청에 들어가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사청구 항수가 10항 정도라면 뭐 한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그거는 작은 회사는 스몰 엔티티 컴퍼니는 70%가 감면이 됩니다. 감면 기준이고요. 감면이 안 된다면 한 30만 원 되겠죠, 그죠? 네, 한 30만 원 되는데 그러면 다 합쳐도 뭐 15만 원, 15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되면은 한 18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네, 그 정도고 출원할 때 그 비용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그 변리사 이제 사무소는 그 성공 사례금이라고 나중에 등록되었을 때 똑같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한 400만 원 정도가 1년 후에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다음에 디자인은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예. 그다음에 상표도 한 30에서 50만 원. 아, 이거는 예. 다 감담료까지 포함해서 포함되는 겁니다. 예. 예. 그 정도가 발생합니다. 예. 네.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그 소기업들은 그 특혜 조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격면에서 그렇죠. 그거 잠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창업자들은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청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특허청이라는 이제 국가 기관이잖아요. 관남료에 해당하는 거죠. 네, 관남료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허청에 출원료라는 것을 내고요. 네네. 출원료는 얼마 안 됩니다. 뭐 특허 한 건 내는데 뭐 5천 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심사청구료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명이 특허성이 있느냐, 아까 제가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죠?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내가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청구하고 출원된 발명만 심사를 합니다. 누가요? 특허청 심사관. 심사관이. 예, 그 공무원이죠. 그죠? 5급 공무원입니다. 되게 하이랭킹이에요. 예, 그분들이 특허 명세서를 하나하나 보고 선행 기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의 발명과 내 발명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내 발명에 특허성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제 거절을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서 극복이 되면 등록이 되는 거고 극복이 안 되면 특허는 죽습니다. 예, 그거는 작은 회사는 스몰 엔티티 컴퍼니는 70%가 감면이 됩니다. 네. 감면 기준이고요. 아, 네. 감면이 안 된다면 한 30만 원 되겠죠, 그죠? 네, 네. 한 30만 원 되는데, 그러면 다 합쳐도 뭐 15만 원, 15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되면은 한 18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고 출원할 때 그 비용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그 변리사 이제 사무소는 그 성공 사례금이라고 나중에 등록되었을 때 똑같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200만 원, 한 400만 원 정도가 1년 후에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네, 네. 그 다음에 디자인은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예. 네. 그 다음에 상표도 한 30에서 50만 원. 아, 이거는 다 그 관람료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포함해서. 예. 그 정도가 발생합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그 소기업들은 그 특혜 조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격 면에서. 예, 예, 예. 그거 잠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창업자들은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청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특허청이라는 이제 국가 기관이잖아요. 관람료에 해당하는 거죠. 네, 관람료에만 해당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특허청에
출원료라는 거를 내고요. 네네. 출원료는 얼마 안 됩니다. 특허 한 건 내는데 뭐 5,000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심사 청구료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심사를 하잖아요. 네. 심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발명이 특허성이 있느냐. 아까 제가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네, 네.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내가 청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심사 청구하고 출원된 발명만 심사를 합니다. 누가요? 특허청 심사관. 심사관이. 예, 그 공무원이죠, 그죠? 5급 공무원입니다. 네, 네. 하이랭킹이에요. 예, 그분들이 특허 명세서를 하나하나 보고 선행 기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의 발명과 내 발명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내 발명에 특허성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제 거절을 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서 극복이 되면 등록이 되는 거고 네. 극복이 안 되면 특허는 죽습니다. 네. 네. 그럼 아까 네. 그러면 70%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거는 수임료가 아니고 관람료에서 관람료, 네. 관람료 중에서도 심사 청구료. 심사 청구료는 1항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독립항과 종속항의 항수에 따라서 이제 심사 청구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 뭐 50만 원이면 네. 50만 원에 30%만 내가 냅니다. 아. 3, 5, 15, 15만 원만 네. 내가 냅니다. 아. 청구항이 많은 분들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적은 예, 분들은 뭐, 예, 뭐 예, 금액적으로. 예, 예. 예. 그게 이제 작은 기업. 그러니까 네.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만 그런 혜택이 있고요. 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그런 혜택이 없겠죠. 없습니다. 예. 아니, 법만큼 많이 내야죠. 많이 내야죠. 큰 회사는 너무 많이 내야 됩니다. 그 특허에서 네. 그 창업자들이 관심 가지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네. 특허 있는 기업에서. 네, 네. 이 특허를 기술 평가를 해가지고 대출 받는데 보증을 써준다. 그렇죠. 그렇죠. 예, 하는 네. 얘기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들 여기 계신 시청자분 중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창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시제품이 지금까지 나와 있던 종래의 어떤 시제품보다는 내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기술을 보고 그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기술 보증 기금입니다. 네, 네. 기술 보증 기금에 내가 이제 대출 신청서를 써내는데 그분들이 나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네. 그거는 객관적으로 내가 우리 제품에 적용된 특허를 출원을 했고 그 특허가 국가기관인 그 공인된 기관인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특허가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그 인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또 이제 그 대출 신청서에다가 잘 기재를 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제품을 지금 지구상에는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나가면은 시장성이 있다라는 네. 걸 그분들한테 어필을 해서 기술을 보고 나한테 발명을 빌려주십시오. 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인정을 해주면 저한테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네. 그 네. 부분에서 네. 제가 요 창업 지원에 네. 도움이 될 거다 싶어서 그 기술 평가상 네, 제가 땄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은 특허가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런데 네. 그 기업에서 돈이 필요해요. 네, 네. 그런데 이 특허로 방금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네, 네. 기술 보증 기금에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떼주면은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을 가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보증기금을 예. 떼주는 근거가요. 기술평가사 4명이 모여야 됩니다. 한 명 갖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 기술을 평가해 주세요 하고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아는 사이예요. 이건 10억 값어치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4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 기술평가사가. 오케이. 모이면 이 사람은 10억 그랬어요. 예. 아는 사이라가. 예. 예.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억 그랬어요. 예. 이 사람은 2억, 5억 그랬어요. 예.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낮은 사람 빼고요. 오케이. 나머지 평균을 냅니다. 오케이. 해서 요거를 그 기술 평가했는 평가서를 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보증기금을 갑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보증기금에서는 예. 이 사람을 뭘 보고 대출을 증서를 써주겠어요. 오케이. 이거 보고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예.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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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뭐 기술 평가를 의뢰를 하려면 특허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등록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출원해야 됩니다. 물론 심사 청구도 해야 되죠, 그죠? 네. 심사 청구를 네. 해서
그다음에 그 특허를 출원하려면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아이디어를 검증하려면 또 시제품도 만들어 봐야 되고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금 그 예비창업 패키지와 같은 이런 정부 사업 패키지를 한번 내서 네네. 트라이를 해서 여기에 이제 합격을 하시면 이런 시제품을 만들고 검증을 하고 또 특허 출원을 하고 또 등록을 시키고 등록된 특허를 이용해서 가치평가를 해서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 대출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이셨어요. 도움이 네. 많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네.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기술평가사들이 네. 이 특허에 대해서 얼마 하는 값어치가 얼마 하느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예.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나 하면요. 예. 미국에 예. 검색을 합니다. 예. 미국 특허를 검색을 해서 예. 지금 이 특허에 대해서 예. 미국에서는 비슷한 특허를 얼마 쳐주고 있나. 그걸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검색해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특허가 3억의 값어치가 있네. 예. 10억의 값어치가 있네. 있거든요. 예. 그게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전혀 없는 특허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냥 값어치를 따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기본은 뭐, 미국 예. 특허를 검색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의 가치를 따지는 방법은 뭐 그 가치 평가사님들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예상 매출을 뽑아 보는 거죠. 예상 매출과 예상 이익을 뽑아가지고, 물론 그거도 이제 그 특허권자가 이제 의뢰한 그 가치평가사님한테 매출 데이터, 잠재적인 매출 데이터 이런 걸 이제 제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제출해서 그분과 같이 들어 이제 내고를 하고 해서 이제 그 충분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특허권자가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그거 요구한다고 100% 다 들어주진 않겠죠. 그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한 그런 활동을 해서 자기의 기술의 가치를 또 이제 높여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제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도 기업을 평가할 때 굉장히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술 평가사도 역시. 맞습니다. 예, 사람이 하는 거는. 네.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